봤을 때 성장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아, 성장세. 와, 대박이다. 아니, 이제는 온도, 시간까지 막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면서 레시피를 알려주네. 코스트코 채끝이라고? 빨리 해 먹어야 되겠다. 들으실래요? 네. 빠졌네요. 리버스 시어링을 한번 제대로 먹어보자. 일단은 80도에 32분. 그리고 같이 먹을 크림 진짬뽕. 크림진 짬뽕 먹을까? 두툼한 체크 스테이크를 곁들여 쭉쭉 늘어나는 모짜렐라 치즈도 함께 구웠지.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오늘도 들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크림 진짬뽕에 체다치즈랑 모짜렐라를 넣었고요. 그리고 리버스 시어링으로 한 채끝, 코스트코에서 덩어리로 사다가 자른 채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진짬뽕 먼저. 와, 아니 왜 유명해졌는지 알겠네. 맛있는데요? 우와, 고기를 올려서 먹어보자. 고기 자르는 소리 ASMR. 와, 고기랑 진짜 잘 어울려요. 그리고 새우랑 같이 먹어도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진 짬뽕이니까 막 해산물 맛이 나거든요. 근데 거기에 오독오독 씹히는 새우나 뭐 조개 관자 막 이런 거 같이 넣어서 먹어도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끝 너무 부드럽다 진짜. 아, 이게 채끝이랑 너무 부드러워서 좋네. 코스트코에서 그 덩어리로 된 채끝을 사면 100g에 2,600원인가 그렇고, 커팅이 돼 있는 걸 사면은 100g당 4,300원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덩어리로 사서 여운이 친구 아버님이랑 나눈 거거든요. 맛있네. 너무 부드럽다. 근데 채끝이 사실 한우로 사면 진짜 엄청 비싸거든요. 거의 한 그 100g에 막 만 얼마씩 하거든요. 그 채끝 짜파구리가 진짜 고급 음식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비싼 음식인데 코스트코가 함께라면 오, 굉장히 적당한 가격에 먹을 수 있습니다. 거의 삼겹살급이잖아요, 가격이. 그죠?
잘 어울리네. 예전에 진짬뽕 처음 출시됐을 때 그때 먹어보고 사실 지금 두 번째로 먹어보는 거거든요. 굉장히 오랜만에 먹는데 이렇게 우유랑 같이 끓여서 마시니까 마신다고? 이렇게 우유랑 같이 끓여서 먹으니까 진짜 크리미한 느낌? 로제 파스타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나서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서 원래 갖고 있던 그 해물 맛. 조미유를 안 뿌렸어. 조미유 안 뿌렸으면 이야 이거 진짬뽕 아니잖아. 먹어보겠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실수를. 와우. 야, 불향, 와, 불향이 확 나니까 완전 또 다른 요리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도 진짬뽕, 크림 진짬뽕 되게 맛있네 먹었는데 더 맛있었어요. 요게 고기를 얹어서 먹으면 더 맛있겠지? 여러분들은 조미유를 잊지 마세요. 모짜렐라 치즈 뿌릴 생각에 이 중요한 걸 빠뜨리다니. 으악! 하지만 지금이라도 맛있게 먹으니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리버스 시어링도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이 고기 보시면은 속이 약간 분홍빛으로 이렇게 나잖아요. 이렇게 돼야 레어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진짜 고기를 겉에만 바삭바삭하게 굽고 이렇게 잘라서 딱 보면은 처음 그 굽기 전 그냥 생고기 색깔 있잖아요. 그거는 레어가 아니에요. 생고기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핑크빛으로 고기가 변해야지 레어다. 근데 요즘 뭐 스테이크 전문점이나 이런 데서도 뭐 레어나 미디움 레어를 주문하면은 아예 안 익은 생고기가 딱 보이는 거를 레어라고 해서 많이 내놓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리버스 시어링으로 하면은 쉽게 그걸 먹을 수 있고 또 제가 아까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놀랬던 게 디지털 온도계를 꽂아가지고 그 고기 내부의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를 실험으로 계속 체크하면서 최적의 값을 이렇게 딱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와 요즘 저 유튜브 새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또 다른 차원의 뭔가 노력과 뭔가 이런 접근을 하시는구나. 되게 참신하고 유익했다. 막 이런 게 들어서 네, 여러분들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거기 한번 가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드셔보세요. 아 근데 저는 아까 치즈를 넣어서 그런지 또는 원래 국물이 쫄아서 그런지 두 개 끓일 때 하나하고 한 5분의 4 정도를 넣는데 하나하고 한 5분의 1, 2 정도만 넣으셔도 간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살짝 짭짤함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막 쿠지라이싱 라면 약간 그런 느낌도 나는데 짭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 두 개 끓이면 스푼에 하나 반 뭐 이 정도 넣고 드시면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잘 먹었습니다. 아, 크림 진짬뽕 추천 한번 해드셔보세요. 우유랑 물이랑 진짬뽕만 있으면 되니까 고기 있으면 정말 좋고 삼겹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계속 새우가 생각나요. 근데 짠 새우 말고 물에 잘 씻어가지고 좀 심심한 새우랑 같이 넣고 이렇게 까르보나라 하듯이 탁 하면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게 보셨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